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그 일요일 오후 3시 37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 이제 여기를 할 차례입니다. 현황. 예. 여기서부터 이제 리딩을 하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취를 얘기하다가 그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그 많이 을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뭔관이 예.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일곱 가지 성씨가, 일곱 가지 성씨가, 그렇죠. 상성이다. 쌍놈성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막 뭐 철없이 막 그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그러잖아요. 야, 천방지축 노는구나. 그래서 이 천방지축 말고 올피라는 거를 최고 우리 조선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 쌍성이었다. 쌍놈의 성이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내가 이 시간을 빌어서 내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일곱 가지 성씨가 말이죠. 쌍놈성이라는 게 어느 역사에도 나오는 게 없습니다. 어느 역사서든지 천방지축 마골피가 쌍놈의 성이다라는 게 나오는 게 전혀 없습니다. 역사에 전혀 이런 쌍성이라고 이게 나와 있지 않다고요. 근데 왜 이런 얘기가 생겼는지 난 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내가 예전에도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도저히 이거 민간 우리 그 밑바닥 백성들한테서 이 천방지축 마골피가 아주 쌍성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도대체 그놈의 그런 얘기들이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내가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면 말이죠.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성이 쌍놈성이라는 게 역사에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네? 이 사람들 조상들이요. 이 성씨를 가진 조상들이 이 과거의 조선시대도 많은 그 국가의 중요 요직을 차지했고 많은 사람들이 양반인으로 활동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도대체 그런 얘기가 왜 생겼는지 난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응?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을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지 우라가 많은 민족이야. 뭔지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라가 쌓이면은 괜히 욕지거리가 나오고 뭔가 남을 이렇게 괴롭히고 이래야 이제 좀 직성이 풀리나 봐. 그래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이 천방지축 마골피가 아주 쌍놈의 성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우라병 스트레스 해소로다가 이 천방지축 마골피라는 성을 아주 쌍성이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짓거리가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분명히 이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천방지축 마골피 성을 가진 분들 중에 굉장히 훌륭한 유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관직을 가지고 정말 귀족으로 살아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방지축 마골피가 쌍성이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절대 이 시간 후로는 천방지축 마골피 어쩌고 천방지축이니 어쩌니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래서 내가 요즘에 그 우리 밑바닥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서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2012년 대한민국 인구주택조사 결과 외국에서 귀화하여 생긴 성씨가 합하면 외국에서 생긴 성씨까지 합하면 5,582개의 성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한자로 비교할 수 있는 성씨는 1,507개이고 한자가 없는 성씨는 4,075개로 조사되었다. 인구 1,000명 이상인 봉관은 858개로 전체 인구의 97.8%를 차지한다. 본관은 그 시조가 자리 잡은 고향을 나타내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성보는 김해 김씨다. 각각의 성씨는 그 성씨 및 본관의 유래에 관한 서로를 갖고 있기도 하다. 한국에서는 토작 성보의 경우 신라 등 고대 왕조와 연관짓거나 고려 때 창성한 경우가 많고 이밖에 중국에서 유래한 성씨도 많다. 다만 모호화 사상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성씨가 가문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중국 성씨를 빌려오거나 실제 조상이 아닌 중국 인물을 시조로 모시거나 했기 때문에 선계를 고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계가 확실한 파조나 일세조를 실질적인 시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서양식 이름에 보이는 가운데 이름이나 부칭 등은 없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선계를 고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선계를 고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박씨의 시조가 박격거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박씨가 정말 박격거세의 혈통을 이어받았는가?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증명할 방법이 없다.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검증할 방법은 없지만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가짜일 가능성이 90%라 이거죠. 아니 박씨 시조가 어떻게 전부 박격거세가 되겠어요? 그 많은 박씨 중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임금이 조선 후기 때 임금이 너는 박씨로 해라 이렇게 성을 하사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평소에 정말 박격거세의 조상은 아니지만 평소에 그 역사적인 그 인물 박격거세를 존경하다가 야 박격거세를 시조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도 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박씨 성을 가진 노예의 자식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박씨가 전부 어떻게 박격거세의 시조가 후손이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그렇단 얘기고요. 고대인 이름 이걸 봅시다. 고대인의 이름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는 계층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고유어 이름을 썼다. 당시 이름은 대부분 여러 음절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한자로 차차 표기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법은 알기 어렵다. 그러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지배 계급에서 중국식 성명을 채용함으로써 지배 계급에서 고유어 이름은 점차 사라졌다. 반면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평민 이하의 일반 백성에서는 오랫동안 고유어 이름이 계속 사용되는 경향을 보여 계층에 따른 차등을 보였다. 고유어. 주몽. 여러분들 그 주몽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뭐 사극 같은 데서도 이 주몽에 대해서 많이 그 나오고 그랬습니다. 동명성왕. 기원전 58년에서 기원전 19년 음력 9월, 기원전 37년 재위 기간은 기원전 37년 음력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원전 19년 음력 9월에 재임 기간이 끝났다.
고구려의 초대 국왕이다. 이름은 주몽. 묘호는 태조이다. 그 다음에 추모, 도모가 있고 군주, 연계소문. 여러분들 그 뭐 사극이나 이런 데서도 연계소문에 관해서 많이 그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연계소문.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667년에 사망했다. 이것도 뭐, 물음표가 붙은 거 보니까 666년에 사망했다는 것도 확실하진 않다. 이런 얘기죠. 고구려 말기 장군이자 정치가이다. 일명 개금으로도 부른다. 그 다음에 아란불. 아란불은 부여의 재상이다. 뭐 이렇게 나오네. 사마. 복신. 백제 말기 귀족이다. 660년 승려 도침. 도참 흑지 상지 지수신 등과 임존성에서 투쟁했다. 이후 주려성으로 근거를 옮겼으며 외국에 있던 부여풍을 임시왕으로 옹립하고 고구려와 외국에 원병을 청했다. 혁거세가 나오네요. 다음에 혁거세. 혁거세 거서간 기원전 69년에 출생해서 4년 기원 후 4년 음력 3월에 아니죠. 기원전 69년에 태어나가지고 기원전 4년에 기원전 4년 음력 3월에 사망했다. 아, 이렇게 나오네요. 그다음에 거칠부. 거칠부는 신라 이승려 장군 재상이다. 그다음에 뭐 고울란 낙계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또 일제시대 때는 그 창씨개명이라고 썼죠. 일본식으로 성씨와 이름을 고쳐라. 이렇게 압력을 받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현대 한국인 성명의 여러 특징, 음자를 수. 현대 한국인의 성명은 한 음절의 성과 두 음절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세 음절의 성명이 가장 흔하며 그 다음으로 한 음절의 이름을 가진 두 음절 성명이 많다. 두 음절의 성으로 이루어진 복성의 경우에는 의자 이름인 경우가 적지 않다. 세 음절보다 많은 이름은 상대적으로 드물다. 이러한 삼음절 내지 이음절 선호의 경향은 한자어 이름뿐 아니라 고유어 이름이나 애려어 계열 이름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각종 문서에서 이름을 표기하는 난에도 3개 내지 5음절을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이름은 한자의 의미를 따서 짓는 경우가 많으며 이름에는 사용하는 한자의 범위는 인명용 한자라 하여 법률로 정해져 있다. 한국에서 한자는 일자 이름의 음독이 원칙이므로 일본과 같이 훈독이나 임의적인 읽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돌림자. 남성의 이름에는 전통적으로 항렬이라고 부르는 동족 간의 서열을 나타내는 돌림자가 있다. 돌림자를 사용했다. 반면에 돌림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나 여성을 위해 따로 돌림자를 정한 집안은 상당히 드물다. 서양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부자 간의 같은 이름이나 글자를 공유하는 경우가 많으나 유교 전통의 대한민국이나 중국에서는 피휘라 하여 이를 기피하였다. 오늘날에는 학렬이 크게 꺼려지지 않고 이름을 짓는 경우 많으나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아직도 학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그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족보가 한국인의 족보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족보가 90% 이상이 다 가짜인데 그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족보인데 그 족보의 학렬자가 무슨 그 의미가 있을까요? 학렬. 그래서 여러분들 장명할 때는 말이죠. 장명할 때는 학렬을 중요시 학렬을 학렬에 따라 장명을 하지 말고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이름으로 장명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름이란 거는 첫째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고 이것이 좋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뭐 족보에 따라서 뭐 학렬을 따지고 이렇게 짓지 말라 이런 얘기죠. 아니 족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족보 자체가 다 가짜인데 가짜 족보를 보고 뭐 학렬을 따지고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고유어 이름, 해방 이후 민족의식의 확산으로 고유어 이름을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졌다. 이는 1966년부터 1987년까지 계속된 서울대학교의 고운 이름 자랑하기 대회로 본격화되어 한글 이름이라고 통칭되는 한국어의 고유 어휘를 사용한 이름이 장명에서 하나의 이름으로 자리잡았다. 유형별로는 구체적인 명세에서 온 것, 가람, 이슬, 하늘, 구슬 등 추상명사에서 온 것, 슬기, 한빛, 보라, 나라 등 형용사에서 온 것, 푸름, 심찬, 빛나, 한결, 고운 등이 있다. 또한 고유어에 한자로 뜻을 부여해서 중의적인 이름을 짓기도 한다. 예를 들어 김나라의 경우 나라, 낱말 자체는 고유어 이름이면서 아리따울라, 펠라와 같이 좋은 뜻의 한자를 찾아 쓰므로서 이중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 이름의 성별 구분. 일반적으로 여성의 이름은 남성의 이름보다 그 수가 훨씬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의미나 어감에서 여성스러움을 나타내는 한자나 한글의 음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여성 이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자를 사용하는 경우 아름다움이나 맑음 등 여성적 미덕과 관련된 한자 미, 연, 숙, 뭐 따위가 많이 사용된다. 또한 여성의 이름에는 대본 모음으로 끝나거나 니은 등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받침이 들어간 음절이 사용되는데 이런 발음들은 남성 이름에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분이 엄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이제 이렇게 기독교나 이 천주교에서 내리는 세례명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제 규화 외국인인데 그 한국의 규화에서 한국식 이름을 갖는 경우가 또 있죠. 규화 외국인들이 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한국 이름으로 갖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의 규화원 김씨 중 가장 많은 것은 여진족의 뿌리를 둔 김씨다. 육진 개척 당시 세종은 귀화한 여진족 수백 명에게 김씨성을 하사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귀화 여진족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세종 때 김거파, 김고독의, 김구음파, 김권노, 김대두마, 김도을온, 김생아, 김소응거, 김속응합, 김시구, 김아을사, 김오광아 뭐 이런 게 있고 세조 때도 그렇고요. 또한 세종 이전에도 김씨성을 사받은 여진족이 있으며 김고시 가물, 김광수, 김대천모가, 김동계 등이 그들이다. 조선에 귀순한 여진족들에게 김씨성을 내린 것은 12세기 여진족 아골타가 세운 금나라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조선 왕조 실록을 보면 귀화한 여진족으로서 김씨성을 가지고 관직에 나간 사람이 많이 있다. 광해군 때는 여진족이 조선 어디서든 살 수가 있어서 그 곳곳에서 그들을 볼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 하지만 현재 여진족을 시조로 하는 김씨는 하나도 없다. 현재 여진족을 조상으로 하는 김씨가 적은 것은 모화 사상 때문일 것이다.
족보가 우후죽순처럼 나오기 시작한 조선 중기 이후는 모화 사상이 팽배해 있을 때였다. 당시 만주 오랑캐라고 하면 멸시 대상이었다. 설사 여진족이나 거란족, 기와인을 조상으로 둔 기와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감췄을 것이다. 현재 여진족을 시조로 하는 성씨는 청해 20분이다. 몽골 계류는 연안 인씨 등이 있다. 청해 20. 청해 20가 그 처음 나는 그 청해 20이라는 건 그 처음 들어보는 분인데 아, 이씨 중에서는 상당히 드문 이씨입니다. 상당히 드물다. 아, 청해시. 근데 이 청해시는 여진족을 시조로 한다는 것이요. 여진족을 시조로 한다. 여러분 좀 물을 마시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물에다가 뭘 시석시켰는 줄 아십니까? 레몬. 레몬 원액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레몬을 이렇게 물에다 시석시켜서 마십니다. 이 레몬이 건강에 좋다래요. 박연 하멜 일행 등 하멜 박연 하멜 일행 등 네덜란드로부터 유입도 있었다. 최근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증가와 국제 결혼 등으로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성과 본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2000년 통계청의 인구 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 내 귀화 성씨 수는 총 442개로 토착 성씨 수의 1.5배에 달하며 귀화 성씨와 토착 성씨를 합하면 성씨 수는 692개이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인과 혼인으로 귀화한 경우이며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계가 145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일본계, 중국계 순이다. 유명 귀화인 중에는 귀화 당시 한국시로 등록한 호적성의 성명을 쓰기도 하지만 귀화 전의 이름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화기의 기독교 선교사들 중에는 귀화 여부에 상관없이 한국식 성명을 쓰기도 하였다. 뭐 이런 거 없고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자녀는 아버지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귀화인이 아닌 이상 임의로 새로운 성을 만들 수 없다. 또한 여성이 결혼해도 성이 바뀌지 않는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귀화할 경우에는 성과 본관을 새로 만들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2005년 개정된 민법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는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자녀가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고 민법 제781조의 1항 단서에는 입양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가 어머니,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 성을 변경할 수 있다. 2008년부터 2008년 1월 1일부터 부모가 혼인신고 시에 어머니 성과 본을 따르기로 가족 간의 합의를 본 경우에는 어머니 성을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참 획기적이네요. 예전에는 그 무조건 혼인, 혼인신고 할 때, 혼인신고할 때는 무조건 말 안 해도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2008년 1월 1일부터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가 딸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태어나는 아기들은 그 어머니 성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성과 양성평등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은 많이 뭐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나는 그 여기서 내가 성씨에 관해서 이렇게 그 유튜브를 하는 것은 족보에 집착하지 말라. 성씨와 족보에 집착하지 말라. 성씨라는 것이 정말 그 대대로 내려온 어떤 그 혈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성씨라는 것이 그 뭐 조선시대 후기에 왕이 그냥 너는 박씨를 해라 뭐 임의로 그렇게 설정해 주기도 하고 전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수원성을 축조할 때 가난한 인부들이 모였다. 근데 너는 지금은 가난한 날품팔이꾼이지만 미래는 부자로 살아라 해가지고 세 금자를 써줬다. 그게 김씨. 그래서 김씨가 됐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씨를 가지고 너무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정약용이 얘기를 하니까 지가 정씨 여자를 얻으려고 또 저지랄 하나? 그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 성씨에다가 많은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응? 성씨면 어떻고 이씨면 어떻고 최씨면 어떻고 박씨면 어떻고 어떻단 말이에요. 응? 그렇잖아요. 응? 뭐 성씨 가지고 양반 쌍놈을 가린다네.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뭐 그동안 했던 얘기가 많이 나왔고 많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곳을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나무 위키거든요. 나무 위키인데 이거를 좀 봅시다. 일본 성씨의 역사가 나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러분들한테 내가 그 이 시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족보와 성씨에 관해서 집착하지 말라. 또 하나는 이것을 끝으로 특집으로 그동안 했던 그 족보와 성씨에 집착하지 말라를 완전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은 더 이상 녹화가 없고요. 다음 주 주말에 가서 다음 주에 가서 이제 그 서태후에 관해서